앉아라. 7, 8월에는 기다리는 새 소식이 있을 것이요. 그렇지. 9, 10월에 가서는 찾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 참새가 조롱해서 놓여놨으니 오, 아주 시원한 세상을 보겠습니다. 그래요?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그렇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오빠는 감옥에 잡혀가고 그런데다 어머니까지 앓고 있으니 그 참 안 됐구나. 게다가 안 못 보는 동생까지 있다지. 그 동생은 나서부터 그러냐? 아니에요.
그럼 알아서.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그렇다. 이제 귀인이 나타나서 널 도와줄 게다. 아, 도와주고 말고. 너희 어머니 병도 다 나을 테니 너무 낙심 말아라. 더 있으려니? 못하고. 엄마 뱃산에 집에 갔어. 아르시면서도? 응. 뱃산애가 아까 야단했다. 언니 일하러 보내지 않는다고. 형님, 그 몸으로. 아니, 갓나는 몸도 나왔나. 부엉이를 도우라고 해서. 요 형님은 그 몸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시니 어떡하겠나. 빚진 종인데. 에휴, 제 땅 한 땅이 없어서 우리야 밤낮이 고생이지. 갓나는 엄마, 계속 뭐라고 있나? 이렇게 꾸물거린다구요. 그래가지고 언제 다 빨겠어. 답답도 하지. 고픈 일들이 보내면 좀 좋아. 입도 하나 덜고. 주사님 내가 시키는 일은 다 하겠으니
그야말은 다치지 마세요. 딸년은 그렇게 곱게 길렀다가 기생을 시키겠나? 그래? 입도 하나 들고 딸내는 그렇게 곱게 길렀다가 기생을 시키겠나? 내가 이때 죽지 못한 것도 내가 죽으면 그 애가 이 집에 끌려와서 종살이를 할까? 형님, 점심도 못 잡수고 사람이 견디겠소? 에휴, 그만하시구려. 님, 이걸 좀 입에 넣어보세요. 이건 웬걸? 이 집 식모가 날 먹으라고. 왜 먹질 않고? 전 먹었어요. 이제 구해올 거야. 언니야,
꽃 한 돈으로 쌀 좀 사오면 안 되나? 순이야, 어머니 약을 살 때까지 배고파도 좀 참자, 응? 응. 내가 물을 끓일게. 야, 은이야, 엄마가 와. 저거 봐, 엄마 발소리야. 기다렸구나, 순이야. 어머니, 아르시면서 거긴 왜 또 가요? 일 없다. 엄마, 오늘은 쌀 구해왔나? 언니가 물을 다 끓여놨다. 순이야, 이거 먹어라. 자. 야, 누렁지구나. 꽃분아, 너도 먹어라. 점심도 굶었는데. 괜찮아요. 순이나 줘요. 엄마, 엄마도 잡숴. 언니도. 난 한 술 얻어 먹었다. 어서 먹어라. 꽃분아, 웃집에 가서 강낭쌀이라도 한 대 더 얻어올 테니 순이 버선이나 기어라. 보는 다 떠났다. 네. 자, 발 좀 보자. 이거 줘. 참, 어머니, 귀인이란 어떤 사람이나요? 갑자기 귀인 소린 왜 하니? 글쎄요. 귀인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서 잘 살게 해준 일이 있다곤 하더라만, 참 옛말이랑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도와준다면, 그러면 나도 마음 놓고 눈을 감겠다만. 어머니, 이제 우리한테도 귀인이 나타난대요. 오빠나 있었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너희 오빠는 아무래도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지. 아직. 글쎄, 이제 오빠도 돌아오고 어머니 병도 나는데요. 정말? 언니야, 정말? 응. 꽃분아, 무슨 일이 있어도 순일 잘 돌봐라. 의지가지 없는 게 눈까지 빼앗겼으니. 난 이제 눈을 감아도 마음에 걸리는 게 너희들이다. 이걸 두고 죽을 생각을 하면. 엄마, 그런 말 하면 난 싫어. 밤이 오면 산마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온다.
그러니까 나만 내기만 했지. 응. 너하고 함께 클 거다. 오빠, 여기다 우리 꽃밭 만들자. 그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함박꽃 뜯어다 심고, 꽃분이 좋아하는 봉순화도 심고. 가만, 우리 순이는 무슨 꽃을 좋아하더라? 나도 이 오빠 꽃을 좋아. 그래. 아, 꽃분이 어머니. 배우사 댁에서 찾는데 뭘 하고 있어? 빨리 올라가 보시오. 꽃분아? 언니 하나. 예, 꽃분아. 넌 왜 서구만 있어? 어? 얼른 아이 내려놓고 뒤울 안에 가서 거기 뺀이나 타오너라. 어서. 예. 꽃분아, 어서. 여기서 놀아라. 응? 에휴, 저것들을 믿고 손님을 치르자는 내가 잘못이지. 철영아, 다 전화하려느냐? 예, 이제 한 집만 더 지면 될 것 같아요. 천연이 어디다 손을 내려놔. 예, 아유, 산삼 가면 순이야. 아이고 이리로 들어올까. 순이야, 순이야. 아유, 뭐 산삼이? 순이야. 예, 이 죽인 양아 순이라고. 아유, 저런 노릇이라고야. 순이야, 순이야. 예, 이 배나 먹은 천연을 그저. 순이야. 이 손 놔. 간장이라도 좀 발라보자. 어서 손 놔라. 어서. 이 손 좀 놔라. 순이야, 오빠가 왔다 울지 마. 순이야. 안 보여. 순이야, 나 여기 있어. 오빠가 왔다. 엄마 불길해. 순이야, 오빠 여기 있다. 오빠 어디? 안 보여, 안 보여, 엄마. 아유, 안 보여. 이게 웬일이냐. 하늘도 무심하구나. 이 어린 곳에서 눈까지 뺏어가다니. 순이야, 순이야, 나 여기 있어. 오빠가 안 보니? 안 보여, 안 보여, 오빠 안 보여. 순이야. 조심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꽃분아, 울지 마. 순이를 잘 돌봐라. 오빠!
장난 어머니, 우리 어머니를 부탁해요. 어머니, 어머니. 가자. 갓난 어머니, 왜 그러세요? 예, 꽃분아, 오늘 때 그릴 거나 있니? 네, 조금. 배지준의 집에서 장리쌀을 준다는구나. 먹구멍이 원수라고 할 수 있니? 가서 타오자. 글쎄, 죽어도 그놈의 집에 다시 안 가려는 내 마음이야. 내가 왜 모르겠니? 하지만 어떡하겠니? 알른 어머니 죽이라도 대접해야지. 에휴, 한 말 주고 두 말 받아가는 장리쌀도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오늘만 준다더라. 자, 두 마리요. 자, 서말채 넘어간다. 배주사님께서 마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생각하시어 이렇게 쌀을 주시는 것이니 그 은혜나 잊지를 마소. 다음은 김윤칠 영감네가 다섯 마리요. 다섯 말? 아니, 윤칠이. 다섯 말이면 가을에 몇 마리 되는지 나 알아? 모른다. 흥, 그러니 뱃집이 편안할 수밖에. 가만. 너 지내주었을 때 가져간 쌀만 해도 서 마리 되고? 무엇으로 갚으려고 넓적넓적 가져다 먹기만 하나? 어? 주사님, 저의 식솔이 모두 열둘이나 됩니다. 야, 할 말만 줘라. 예. 김윤칠 영감네가 한 말이요. 황금 같은 접살이 곡상으로 넘어간다. 자, 다음은 갓난이네가 두 마리요. 쭉재가 절반이나 들어있군. 그 다음은 삼범이네가 서 마리요. 황수마, 아, 어서 인력 꺼내오라고. 예배 시간 늦겠어. 아니, 넌 와서 일을 하라 할 때 놀신도 안 하더니 장리쌀은 타러 와? 진빈만 해도 한심한데 무슨 염치로 또 쌀을 달래? 참, 비유도 좋구나. 황서바, 아, 어서 빨리. 자, 엿들 사시오, 엿이오.
맛 좋은 찹쌀 엿에 고구마 엿에 대수요. 황제도 봉사 엿에 대수요.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고 땅 위에는 기차가 달리는 세상.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갓수구 탕락이나 타고 다니면서 꽃 피는 아침, 달 뜨는 저녁에 풍월만 읊고 있었으니 뒤떨어진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다. 합시다. 자, 엿을 사고요. 엿이요. 자, 빵 떨어진 맛가오리나 대인강 떨어진 맛가오리나 고마해 사시오. 고마워요. 통해 바다에서 펄펄 뛰던 고마해 사시오. 자, 서금에 들인 짭짤하고 고소한 고마해 사시오. 고마해 사시오. 아이고, 오늘은 늦었구만. 어, 참. 오늘은 여기서 서성거리지 말고 내 말대로 저기 저 카페인지 식당인지 한 데를 가보라니까. 거긴 손님들도 많고 또 꽃도 잘 팔릴 거야. 그렇지만 그런 데로 어떻게. 원 부끄러울 것도 많겠다. 아, 제 손으로 꽃꽂아 파는데. 어서 내 말대로 해보라고. 그래도 장사 속이야 내가 더 잘 알지. 어, 참 내일은 꽃꽃 끌어갔다 그 산나물을 좀 해오라고. 요새는 산나물을 찾는 사람이 많아. 네. 어. 자, 꽃장사는 그렇게 한자리에 있으면 안 돼. 어서 거길 가보라고. 어서. 어서. 아니, 아직도 못 다가라서? 내일 아침에 손님들이 밀려들 텐데, 아, 그걸 언제 다가라서 쓰겠나? 밤이 열두 조각이 나더라도 오늘 밤 안으로 다 갈아 놓으란 말이야. 그렇지 않다가 내일, 어? 대사를 망쳐. 꽃분이는 어디 갔어? 아, 딸이라는 건 같이 와서 이런 때 제 의미를 도와주지 못하고 뭐 꽃을 팔아? 꽃 판 돈이 있으면 빚을 갚으란 말이야. 아람마, 꽃 사세요. 꽃 사세요. 저 꽃 한 송이 주. 네. 어이. 저 빨간 장미 하나 줘. 마. 더러워.
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니? 얼굴 색이 좋지 않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에요. 얘야, 꽃장 사고 뭐고 다 그만둬라. 이걸 어떻게 뗀다고 그러세요? 철없는 소리. 없는 살림에 이렇게 안 하고는 못 살아가. 내가 뗄게. 어서 주무세요. 네가 어떻게 뗀다고 그러니. 희떡칠도 마음대로는 안 돼. 다 눈엔 있고 손엔 설단다. 글쎄 내일 내가 뗀다는데도요. 어서 주무세요. 온 세상에. 많이도 가셨소. 정말이라단 자리에 눕고 말겠어요. 이런 땐 차라리 꽃분이를 보내서. 아니, 갓난어머니마저 그런 소리를 하나.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야말은 종살이를 못 시키겠네. 내가 여태 죽지 못한 것도 내가 죽으면 그 애가 이 집에 끌려와서.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제가 꽃을 팔아서 어머니 병을 꼭 고쳐드리겠어요. 어머니 병도 낫고 오빠도 돌아오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어요. 꽃분아, 울지 마라. 불쌍한 너희들을 두고 어떻게 죽겠니? 너를 배주산의 종살이를 안 시키기 위해서도 내 이를 악물고 살겠다. 같은 것이 대사에 쓸 음식을 땅바닥에 쏟아? 어머니! 집에 가자 가자 이자라도 좀 물어야지. 돈이 어디 있어요? 내 약살 생각은 말고. 글쎄 없어요. 순이야, 오늘은 어디 가지 말고 어머니 곁에 있어라. 언니가 어머니 약을 사올게. 약값이 되나? 응, 이제 조금만 더 팔면 돼. 꽃도 꽂고 오고 나물도 해오고 하면 돼. 예순이야, 너 연인 얼마가 팔랑하니? 배지순애가 저희 집에 와서 일을 하랜데. 그래? 그럼 오늘은 꽃을 못 팔겠구나. 여전날 밤에 엄마 때문에 언니도 울고 나도 울었단다. 그래. 영란아, 나 고리에 좀 데려다 주러 마. 고리? 응. 오늘 언니가 꽃 팔러 못 갔는데 나라도 나가서 꽃을 팔아야 엄마 약을 빨리 사오지. 그럼 같이 갈까? 응, 좀 데려다줘. 그래.
팔릴까? 글쎄, 야, 많이 팔렸으면 좋겠네. 아, 어머나, 어디 다치지 않았니? 아니, 이뤘어. 아이. 지페이가 부러졌구나. 그래도 이뤘어. 어서 가자. 응, 그래. 꽃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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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꽃 사세요. 저기 가서 팔아라. 저기 깽깽이 있는데 가서 팔아라. 저거 봐라.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니? 어서. 목사댁에서 왔어요. 예. 목사님은 돼지 비계를 좋아하시지. 안 팔린다, 야. 돌아가자. 난 배고파. 넌 안 고프니? 응. 난 안 고파. 한숨이라도 팔아가지고 가자. 순이야, 너 창갈 줄 알지? 한번 불러봐. 창갈? 응.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할지도 몰라. 정말? 그런데 무슨 노래 부르잔? 너 오늘 부른 거 있지 않니? 언니한테 배운 거. 그럼 너도 같이 부르자. 난 잘 몰라. 어서 불러봐. 자, 재밌고 흥미있는 예책 신소설 오라해미. 그리고 또 이 책은 원한의 복수. 원한의 복수. 꽃 사세요. 꽃 사세요. 꽃 사세요. 아저씨, 꽃 사세요. 네, 아저씨, 꽃 사세요. 얘들아, 너희들 이 노래 어디서 배웠니? 예, 언니한테서 배웠어요. 언니? 네. 예, 언니는 오늘 남을 두드러 가서 얘가 대신 나왔어요. 그래. 예, 어머니가 알아요. 우리 이곳을 팔아서 어머니 약을 사가려고 그래요. 얘들아, 나하고 같이 가서 꽃을 팔자. 여기서는 안 팔려, 응? 자, 가자. 예. 고마워, 사시오. 고망. 아이고, 아니, 원 벌써나? 아이고. 아니, 이거 정말 참나물이 먹음직스럽기도 하다. 아주머니, 얼마 안 돼요? 아이고, 많아. 이거 보라고. 광주린 내일 가져가. 이대로 놓고 팔아치우게. 저 들어가세요. 자, 어서. 먼저 받아도 되나요? 그럼 다 팔린 다음 다시 회개하자고. 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참나물 사시오. 참나물 사시오. 기름이 찰찰 도는 생나물 사시오.
예, 한 번 더 해라, 야. 한 번 더 해봐라. 너 애 노래 참 잘하는데? 예, 고재야. 오늘 대기가 거지야, 다시 한번 불러봐. 준영. 너 여기 왜 왔어? 응? 누가 오라고 했어? 용란이 왔어. 꽃 팔아서 엄마 약 사려고. 우리 남만 가난해도 거지는 아니야. 언니는 천대받고 업심을 받으며 꽃을 팔지만 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 내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걸 어머니가 아시면 어머니가 우셔. 넌 그것도 몰라. 응. 내가 이러고 다니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오빠도 안 돌아와. 언니야. 언니야. 잘못했어. 순이야, 됐어. 어서 가자. 언니야, 정말 엄마 약 사러 가나? 그럼. 돈이 다 됐나? 응, 다 됐어. 괜찮구나. 이게 누구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꽃파는 전혀려구만. 저 어머니 약을 좀 지을까 해서. 그래, 어서 들어가자. 약값을 마련했나? 네. 이제 돌아오십니까? 예. 자, 어서 들어오나. 선생님, 저 아까 일본 수비대에서 인삼 때문에 사람이 또 왔댔습니다. 앉아라. 앉으시오. 저 선생님, 오늘은 우리 약에다도 인삼을 좀 넣어주셔야겠습니다. 가만 계시오. 저 처녀가 어머니 약을 짓겠다고 벌써 몇 달 전부터 애를 써오는데 그 삼 있는 걸 다 내려오 수비대에겐 욕을 먹더라도 저 처녀 약에는 삼을 좀 넣어주어야겠어. 저 약값이 3원이라 하셨기에 3원을 가져왔는데. 우선 오늘은 한 서너 천만 먼저 가져다 써보라. 그러면 어머니의 병도 알도리가 있겠지. 피어났네 진
참,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꽃불을 또 꽃팔려 보내? 아, 무슨 배심으로 꽃불을 아직 안 들어버리는가 말이야? 절대 모두 분수가 있지. 보자 보자 하니까 필요 먹을 것들 같이 나오시. 주사님께 한 번 더 잘 말씀해 주시오. 에휴, 내가 죽었어야 할 걸. 잔말 말고 당장 하늘이 무너져도 빚을 갚으란 말이야. 어쨌든 간에 결판을 내야겠어. 그리고 오늘 중으로 빚을 못 물 땐 꽃불을 끌어다가 술집에다 팔아치울 테니까 그리 하려고. 여보시오. 여보. 형님 계시오? 아니, 에휴, 형님, 이게 웬일이시오? 형님,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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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밖에 아무도 없고, 누구도 없어요! 기다릴 텐데. 순이야, 이제 엄마 병도 낫고 오빠도 돌아오면 정말 좋겠지? 야, 정말. 아이고 영님, 아이고 영님, 이게 웬일이야 영님. 아이고 영님, 아이고, 아이고 영님. 꽃분아, 너희 어머니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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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웬일이야! 어머니! 어머니! 아멘.
하니. 정성이 아직도 모자랐단 말인가. 애호라지 어머니의 병이 나아지라 간절한 희망과 염원과 기대를 안고 가시밭을 헤치며 초롱바위를 토바 한 송이 한 송이 꺾어온 그 꽃들을 갈아놓으면 온 마을을 덮고도 남으련만 어머니는 그 한 송이 꽃도 받지 않고 갔으니 어머니가 딸의 심정을 몰라서란 말인가. 야속하다, 야속하다. 야속한 이 사연이 무슨 까닭인지, 원하는 쌓여도 풀 길 없는 이 사연이 그 무슨 까닭인지 그 누가 대답해 주랴. 그러니 3년 전에 온 기별을 믿고 700리도 넘는 길을 어떻게 찾아간단 말이냐? 그래도 오빠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가 봐야겠어요. 전에는 어머니 걱정 때문에 몰랐는데 이젠 하루에도 10번, 20번 오빠 생각만 나서 못 참겠어요. 하기야 왜 안 그렇겠니? 그러니 어떻게 가겠니? 노자도 없이. 언젠 돈 있어서 먹고 살았나요? 노자 걱정보다도 순이가 더 걱정이 돼요. 순이 걱정은 조금도 말아라. 그동안에 우리 집에 데려다가 영란이하고 같이 있게 할 테니. 그리고 갔다 와서는 아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응? 굶어도 같이 굶고. 마음 같아서는 순이를 옆구리도 가고 싶어요. 오빠의 얼굴은 못 봐도 가서 오빠의 목소리라도 한번 들려주게. 온 거기가 어디라고 저걸 데려간단 말이냐. 그래, 오늘 밤으로 정말 떠나려느냐? 네, 아까.
아파트 배준애가 와서 당장 저희 집으로 들어오라는데 내일이라도 와서 끌어가면 오빠한테도 못 가보고. 했다. 돈이라고는 온 집안에 이거 한 입밖에 없구나. 어머니, 오늘 밤엔 순이 곁에서 같이 좀 자주세요. 순이가 깨어나서 찾으면 거리에 장 보러 갔다고. 오냐? 네, 그럼 집에 좀 다녀오마. 어머니, 아직은 갓난이랑 용난이랑 보고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다 순위기에 들어가도 그렇고 배주준 애가. 알겠다. 그럼 내가 돌아온 다음에 또 나가라. 하늘에
나야! 빨리빨리 고쳐! 오셨나요? 예. 그런데 면회 날이 따로 있대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글쎄, 오대 주인을 잡고 면회 날을 기다려야 하겠는데. 그 집에선 몇 년이에요? 15년이래요. 아직도 면회할 날은 닷새나 더 있어야 한다는데. 내일 모레면 오빠를 만나겠구나. 왜 부르지를 않을까? 애용들아라! 예! 오늘면 면회 안 시킨다! 한 사람씩 차례로 수속을 해! 지금요! 예! 빨리! 김홍씨! 네! 박옥주! 예! 조금 비키죠. 자탄지! 네! 박동철! 뭐야. 예, 인성아, 예, 시다. 예, 잘해라, 잘해라. 김명리, 예. 김치사, 예. 예. 잘해라, 잘해라. 다나가. 이게 왔는가? 찾아봐라. 그뿐이가 누구야? 접니다. 내 오빠가 김철로인가? 네. 이게 내 오빠지?
내 오빠는 죽었다. 가라. 그런데 이 처녀의 숙박비를 누가 물겠어? 불쌍은 하지만 거저 재워줄 수는 없고 또 보아하니 지가 낼 돈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몸으로 어딜 간다고. 아니 저 몸을 가지고 어떻게. 에이구 여보시오. 손이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아이고 참. 울었구나. 어서 들어가시오. 예, 다녀가시오. 꽃분이 애가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지. 떠나간 지 석 달이나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암만 생각해도 혼자 보낸 게 잘못이지. 꽃분이는 분명 잘못된 아이예요. 순이야, 울지 마. 울지 말라는데, 순이야. 저거 어동천 점쟁이가 아니야? 어. 요새 배지준의 빈내가 알아자빠졌는데, 아, 골속이 골만하는지 밤낮 대구리가 쑤신다고 왕왕거린데? 점쟁이를 데려다 점치는 돈으로 날 데려다 찰밥이나 한 그릇 먹이라지? 대갈통에 송곳으로 콱 박아주면 병이 다 나을 걸 가지고. 진짜. 아, 동난간에서 오는 사리로구만. 액매기를 하지 않고서는 만가지 약이 다 무효로구나. 돈도 권세도 무맥하겠으니
앵매기를 하소. 동남간에서 오는 살이오나. 동남간에서 오는 살이라. 동남간이면 저 마을 쪽인데. 동남간에서 오는 살이라. 언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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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귀신이요? 예수 믿는 눈깔에도 귀신이 비치는가? 어서 누우시오. 앵매기를 다 해놨으니 이제 곧 나을 거이다. 저것들이 날 잡으러 왔구나. 여보게, 이리 좀 오게. 예. 동남간이면 바로 꽃분의 집 쪽이지? 예, 그쯤 돼요. 우리 집사람이 앓기 시작한 게 어느 때더라. 저 소경지 집이가 저렇게 언덕길이 나서 궁상맞게 제 언인연을 찾으면서부터 병이 더하단 말이야. 예. 암만 해도 저게 집에가 지엠이 죽은 귀신을 얻고 다니는 게 분명해. 예순이야, 울지 마라. 네 언니가 온다더라. 아저씨,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 아니고. 그런데 오다가 병이 나서 저 거리엔 네 집인가 들려서 쉬고 있다더라. 그래서 갓나이랑 벌써 뛰어갔다. 아저씨, 우리 언니한테 나 좀 데려다주세요. 네. 데려다주지. 나도 마침 거리에 벌 일이 있어서 가던 길이다. 자, 가보자.
날이 먹을 지났으니까 이제 어라지 않다. 꽃분이가 오다니. 아니, 꽃분이가 아니 이게 꽃분이가 아니냐? 에이구, 오는구나. 얼마나 에이구, 고생을 했니? 이 꽁꽁 얼어. 꽃분아, 꽃분아, 어머니 왔구나. 먼 길에 왔어. 얼마나 고생을 했니? 왔구나. 할아버지, 빨리요. 아니, 꽃분이가 왔다면서 초가을에 떠난 애가 한겨울이다가도록. 형님, 좀 조용하시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순이를 잘못 돌봤어. 그동안에 온 동네가 떨쳐나서 알아볼 땐 다 알아봤다. 끝내 종적을 알 길이 없구나. 순이야, 순이야, 난 널 생각해서 죽지 않고 살아왔다. 그런데 너까지, 너까지, 순이야. 까지 또 병량했구나. 순이는 분명 잘못된 아이다. 그 악독한 놈들이야만 해도. 저녁에 순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가 봤더니 백만이란 놈이 저 언덕에서 울고 있는 순이한테로 가두구나. 그래서 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글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이게 그놈들의 작가니 없는데. 그러나 외놈들을 등에 업고 있는 놈들이니 호투를 부렸다간. 나빠, 나빠, 나빠.
순이야! 이거 아니냐? 우리 순일 내놔요. 아니 뭐? 어쩌고 어째? 우리 순일 내놔요. 내 동생을 어떻게 써요? 아니 뭐라고? 저놈이 사정을 한 게 아니야? 저녀를 당장 끌어내라! 얘들아! 던지 팔아내기든지 오늘 밤으로 요정을 내야. 예. 6년 전 구준비 내리던 날. 사랑하는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남겨두고 외놈에게 붙잡혀갔던 꽃분이 오빠, 그 어디를 헤매이다가 지금에야 돌아왔는가. 철창 속에 4년 세월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었고, 감옥을 탈출한 후 혁명의 가시던 물길을 헤쳐오면서도 잊어본 적이 없는 그립고 그립던 고향이었다. 설령동무, 돌아오는 길에 꼭 들려서 가족들의 안부라도 알아봅시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잘 아는 산전마을 할아버지가 있어. 세상을 등지고 혼자 사는데 아주 마음씨 착한 분이요. 할아버지 계십니까? 누구요? 이게 누군가? 이젠 이 늙은이를 아주 잊었는가 했더니 어서 들어오게. 할아버지, 우리 동무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시오. 혼자 계시댔는데 왜 나입니까? 참 기맥힌 일이오. 산속에서 얻은 안 못 보는 나인데 통 말을 해야 알지? 그젯밤 저 산 아래에 놔두었던 노루덫을 돌아보려고 나갔댔는데 갑자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기에 그것으로 달려가 보질 않았겠소.
아니. 얘야, 얘야. 하늘 아래서 같이 살 수 있단 말이오. 당장 그놈의 집을 쳐옵십시다. 그러세. 그놈들을 당장 가서 요정을 냅시다. 꽃분이까지 잡아가도 없다니. 에이, 천하의 죽일 놈 같으니라고. 자, 갑시다. 그놈을 당장 살려온다. 정신 차려라. 너희 오빠가 살아서 돌아왔다. 네. 아니에요. 우리 오빤 감옥에서 돌아갔어요. 아니다. 너희 오빠가 정말 살아서 돌아왔다는데도 그리고 순이를 찾았단다. 네. 순이를요. 아, 이게 누군가? 철녀가 말이야. 철녀!
야, 철영이! 철영이! 꽃분이가! 불쌍한 어머니에게 오빤 미움 한 그릇 따뜻이 대접 못했구나. 네가 혼자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꽃분아. 언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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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야. 우리가 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지 너는 아직 다는 모를 게다. 그것은 우리에게 나라가 없는 탓이다. 원수 외놈들과 배지주 같은 놈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기 때문이다. 꽃분아, 나라 없는 민족의 슬픔이 이렇다. 나라 없는 민족의 슬픔이. 여러분! 우리가 이 원한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수 외놈들을 때려부시고 우리나라를 도로 찾아야 하고 지주 자본가 놈들이 없는 새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헐벗고 굶주린 불쌍한 아이들에게 고운 옷을 해입히고 배불리 먹이고 마음껏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굳게 단합하여 혁명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조선혁명군은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우리 조선인민들이 악박과 착취가 없는 세상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도 조선혁명군을 도와 나서야 합니다. 도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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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야지.